부처님의 보선. 어떤 늙은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 농부가 늦게 돌아올 줄로 알고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품고 있는데 밖에도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뭐 타고 있는 거요?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선 한 짝이 없는지라 급한 대로 한쪽 보선만 신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역현내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이봐, 사내 놈을 끌어들였지? 농부는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추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놓았어요. 어서 들어와서 녹여줘요. 아내의 녹여달라는 말을 듣고 나니 농부는 싫지 않아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잡아당겨보니 낯선 보선 한 짝이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빈약했으므로 농부는 훗날을 위해서 몰래 감추어 두었다. 며칠 후 늙은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셔요. 스님, 뭐 볼일이라도 계십니까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왔네. 그것이라뇨? 뭐 말입니까요? 시침이 떼지 말게. 부처님의 보선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험 있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되었으에 되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게나. 농부는 무거운 짐을 일시에 벗어놓은 듯한 심정으로 기꺼이 보선을 스님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과연 열 달이 지나자 아내는 옥동자를 낳았다. 쏙! 대머리!